테비아스마트는 정말 당뇨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좋은 건강정보와 유용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세상에 좋은 소식, 의미 있는 정보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테비아 토마토 섭취 시 주의사항 1. 보조 식단으로 이용하기 테비아 토마토를 다이어트 식단에 적용한다면 주식보다는 간식으로 섭취하는 편이 좋다. 하이닥 정성우 영양사는 스테비아 토마토에 온전히 의지하며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토마토의 경우 섭취량에 비해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포만감을 가져와 권장량보다 과다 섭취하는 사례가 많다. 토마토를 주식으로 섭취보다는 간식을 끊기 어렵거나 식사를 자주 하기 어려운 경우 스테비아 토마토를 간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토마토는 보조 역할로서 생각하고 주식의 식습관을 변화하여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과다 섭취 금지, 피토마토는 당질을 함유하고 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과다 섭취 시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토마토는 하루에 250g, 스테비아 토마토라면 150g 정도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테비아 토마토의 효능.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수분과 다양한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한 스테비아 토마토는 설탕보다 300배 이상 단맛이 나며 칼로리는 설탕의 90분의 1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한다. 허브과의 천연 당분인 스테비아는 항염작용을 하며 몸에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모두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덕분에 혈당이나 혈압을 올리지 않아 당뇨와 고혈압 환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서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